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인간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암 걸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수많은 방송과 인터넷, SNS에서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살도 더 찌고 머리도 빠진다고요. 미국 마켓대학의 아비올라 켈러 교수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나요? 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보기에 답을 할 수 있었죠. 1. 스트레스를 매우 자주, 심하게 받았다. 2.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다. 3.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다. 4. 거의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 상황이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였습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 2.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다. 3.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켈러 교수는 질문에 답한 사람들을 8년간 추적 관찰해 그들의 건강 상태 및 사망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질문에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은 평균적으로 43%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두 번째 질문도 1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1번을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3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는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평균적으로 17%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육하는 의사로 잘 알려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저자의 책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로체스터 대학의 제러미 제이미슨 박사는 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단 B 그룹에게는 미리 스트레스가 꼭 몸에 나쁜 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그러자 A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B 그룹은 심장 박동수는 올라갔지만 말초혈관의 수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혈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B그룹의 몸에서는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함께 분비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저자는 도전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피하거나 미루려고 할 때도 있지만 마감을 앞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밤을 새워 준비를 할 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평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도전 반응은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흔히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도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일하면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도전 반응을 일으켜서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죠. 평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트레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잘 다루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으로 받아들일지,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상황이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